네, 반갑습니다. 허브경제TV입니다. 이번 시간에 같이 볼 종목,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한 주 끝났습니다. 여러분들에게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번 주 마지막에 기분 좋았고, 월요일 시작도 나쁘지 않았는데, 아, 살짝 뭔가 그 뒷심이 조금 아쉬운 그런 모습이었죠. 뭐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쭉쭉 올라가면 더 좋았을 텐데 말이죠. 그죠? 그럼에도 뭐 강하다. 유진 로봇은 강하다. 어쨌든 현재 시장에서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,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거래도 많이 만들어 주는데, 확실히 탄력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 로봇이 좀 더 강한 현재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. 그죠?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이 무슨, 그러니까 오늘 11일이 무슨 날이었냐면, 이 두산 로보틱스의 그 상장 심사, 예. 그게 이제 나와줘야 되거든요. 근데 아직 뭐 끝나진 않았으니까, 지금 오늘 하루가. 예. 상장 심사 결과 발표가 이제 통보를 해야 되거든요. 거래소가 이제 심사 결과를 통보를 45일 정도 이내로 하니까, 그게 이제 요번 주였어요. 근데 아직 그 얘기가 좀 없거든요. 갑툭튀 할지는, 뭐 갑툭튀 할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, 어쨌든 간에 도대체 왜 빨리 얘기를 안 하는지는 뭐 잘 모르겠다.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현재 반영이 된 건 맞다. 제가 이제 이번 주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말씀을 드리면서 이 15만 원 구간에서 그 보유자 분들의 심리가 어떻다? 다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었죠. 이거를 간다 싶으면 매수하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, 못 간다 했을 때 나는 던지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분명 있다. 그죠?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, 그리고 이 15만원 구간에서는 조금 집중을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, 어쨌든 3거래일 연속 윗꼬리만 틱틱틱틱 주고 좀 조정을 줬어요.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한 우려일 수도 있습니다. 왜 빨리 결과 발표 안 하지? 차라리 뭐 대박이 났다, 혹은 뭐 어떻게 됐다 하는 얘기가 나오면 이제 좀 탄력을 받을 수 있겠는데, 왜 말을 안 하지?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. 그죠? 네. 그 부분에 대한 살짝 이제 우려 정도?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더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예요? 이게 만약에 계속 고점을 낮춘다면, 고점을 계속적으로 이제 낮춰준다면, 사람들이 아, 이거 탄력을 좀 잃을 수 있겠구나 라는 또 심리 자체가 생길 수 있어요. 네. 그게 만약에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죠? 사람들이 매수하는 것보다 아, 나 좀 매도해야겠다라는 심리가 또 생길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계속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죠? 신경 써야 돼요. 좀 집중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은 명확합니다. 지금 집중을 확실히 해야 되는 시기예요.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수익을 어디까지 볼 건지, 손실이라면 내가 어디까지만 딱 감안을 할 건지,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잘 체크를 하셔야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말씀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시겠죠? 그 부분들은 무조건적으로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. 무조건적으로 해두셔야 되는 부분이에요.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로봇 이슈가 뭐 단기간에 끝날 이슈는 당연히 아니죠. 그리고 앞으로도 구조적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산업인 것에는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뭐 한 명도 없죠. 그렇지만 자꾸 시장에 새로운 게 나오고, 지금 바이오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지 않습니까? 이런 것도 보면은 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갈 수 있다. 2차 전지도 살짝 아쉬우니까 딴 쪽으로, 바이오나 뭐 다른 쪽으로 돈이, 화장품이나 이런 쪽으로 돈이 막 들어가죠. 예, 그런 것처럼 시장 순환매가 계속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웬만해서는 좀 타이트하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도 뭐 아직 뭐 5일선만 잠깐 이탈시킨 거기 때문에, 11선도 안 왔습니다. 전고점도 안 왔어요. 최근 시세의 전고점도 아직 안 왔다. 여기 말씀드리는 거죠. 여기서 이제 11선 구간에서 기술적인 반등을 우리가 좀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좀 집중해서 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가 이번 주도 사실 로봇주로 좀 재미를 좀 보긴 했어요. 저희도 네, 재미를 보긴 했는데, 다음 주도 재미를 볼 만한 움직임을 만들어 줄지, 저희 역시 계속 레이더망에 있는 섹터 중에 하나 로봇입니다.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보시면 채널 링크 있어요. 제가 이번 주 다섯 종목 수익 청산 다 해드렸고, 다음 주에도 좋은 종목들 준비해서 올 테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타이트하게 대응, 그리고 신규 종목으로도 수익을
내는 그런 두 가지 전략을 다 함께 취하시면 좋지 않을까 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영상 댓글에 이렇게 파란색 링크 달아놨습니다. 누르시고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뭐 해드릴 수 있는, 주식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거의 다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로 일주일 딱, 아 투자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구나, 아 좋구나, 수익도 나는구나 경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댓글에 링크 누르신 다음에 무료 종목 신청 남겨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. 전 또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죠.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